어쨌든 시청자분들이 좀 다양한 견해를 들으시는 게 좋으니까 네. 제가 약간 반대 입장에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40년 전이 언제였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2차 오일 쇼크 이후 네, 아니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폴 볼커가 들었을 네. 때인가요? 인플레 파이터로서 네, 굉장히 열심히 뭐 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총재로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폴 볼커하고 그다음에 그린스펀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게 제가 보기엔 물가가 이제 이 수요가 견인하는 것보다는 이 코스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네.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병목 현상이고 네.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맞습니다. 올라갔거든요. 꼭 유가만이 아니라도. 네. 근데 그거는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원자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이 말하자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거잖아요. 다 유가는 그때 빠진다 그랬고 맞습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락한다 다 빠졌죠. 그랬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게 원자재라고 하는 게 다시 뭐 광구를 뚫고 아니면 광산을 뚫고 해서 생산하는 데 시간의 타임 갭이 좀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타임갭까지 물가 상승, 그러니까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까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한 가정을 해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지금부터 매달 2%씩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봤더니 정점은 나왔습니다. 11월 아, 달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2%씩 쉬지 않고 매달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게 본다면 약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물가 상승률은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이제 한 자리 수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한 자리 숫자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증가율 자체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증가율. 예.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멈췄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그렇죠. 인해서 그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좀 풀리게 된다면 유가 측면에서는 좀 플러스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유가가 물가를 6.8에서 7, 7.5로 끌어올릴 만한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오히려 6.8%의 물가를 조금 더 톤다운시키는 영향을 점진적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병목현상이 조금 더 진정이 되게 된다면 전 예상보다는 물가는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셰일가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셰일가스 셰일 오일 뭐 네. 셰일가스 마찬가지인데 그게 주춤한 게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 ESG 네, 환경 관련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구조적인 원인 아닌가요? 그것도 구조적인 원인인데, 하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가가 70달러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 단가가 이제 셰일가스가 좀 훨씬 더 낮죠. 낮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채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유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까지. 그리고 ESG로 인해서 ESG 수요가 많아서 이게 떨어진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쪽으로 돈이 잘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 네. 시장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석탄 그 LX 옛날에 LG 상사 같은 네네. 기업들 보면 그 석탄 광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밸류션 무지하게 싸거든요. 그쵸, 근데 맞아요. 안 사. 안 사죠. 왜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못 사는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저는 유가가 그때의 단가 수준까지는 진정이 돼야지 어느 정도 수급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0달러 수준에 있는데 셰일가스라든지 원자재 이쪽을 채굴하는데 원가가 한 40달러, 50달러다. 그렇죠. 그 그러면은 정도시죠. 채굴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게 조금 더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수요와 공급단에 있어서 ESG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가 좀 더딘 것도 그럴 맞다라고 것 생각을 같아요. 하는데 저는 ESG 수요가 커지는 거, 구조적으로 커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가가 70달러 있을 때 셰일가스를 채굴 안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적지 하면 돈을 않을까, 돈이 돈이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매칭이 된다면은 유가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ESG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뭐 70에서 좀더 올라가면 80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늘 보니까 진정세를 이제 보이죠. 70불도 깨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병목 현상도 하나의 큰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풀릴까요? 근데 계속 뭐 풀린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뭐 저희가 기억하지만 병목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항만의 노동자 노동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24시간 일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보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거 보면 계속 고공에 있고, 네. 뭐 비행기 화물 운임도 고공에 있고, 네. 이런 게 다 지금 그 공급 병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네.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증시에 네.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준 건 바이든 대통령의 90일간의 총력적 네. 물류 대란 해결하겠다. 네.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코멘트를 쓰기도 했지만 이거는 원인 분석이나 해결 방법이 좀 잘못됐다. 네. 심리적으로는 기대하고 안도할 수 있겠지만 네. 시간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안도할 수 있어도 시장을 반전을 만들어주진 추세를 바꾸기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노동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뭐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일각에서는 트럭 운전수 8만 명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용이 좀 더 개선된다면 고용이 지금 더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느리지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 국면이 이루어졌던 건데 아직까지는 풀리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LA항이나 뭐 롱비치항 물동량을 보면은 10월 달에도 멈춰 있거든요. 올라오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흘러가지는 못하고 네.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럭 운전수가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내 육상 운송 데이터를 보면은 네.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물동량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단기간에 한두 달 내에 풀린다라고 말씀을 절대 안 드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병목 현상이 풀리는 시점을 조금 더 확인하자라는 차원에서 전략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조정이 더 깊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이게 풀리게 된다면 많은 네. 것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네. 금리 인상보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시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네.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까 저도 방송을 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전강 후약을 보신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전약 후강 패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약 전강 후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전약 후강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크게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또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일드 커브가 되게 플랫하잖아요. 이제 금리 올리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는 뭐냐면 뭐 물가 때문에 네. 별로 내키진 않는데 뭔가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되는 것 같고 금리를 네. 올려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네, 그건 되게 시장에 나쁜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배드 시그널이고 만약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면은 멀지 않은 시점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렇죠. 경고 시그널이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스매치. 네. 경기와 통화정책 간의 미스매치 때문에 이게 플래트닝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래서 10년물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물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줘야. 그렇죠. 네. 네. 그래야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신뢰를 갖고.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워낙 빨리 올라와서 오르는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0년물은 떨어지는데 2년물이 올라오고 단기 금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플래트닝이 나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라서 그렇죠. 그런 숙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내년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10년물은 좀 진정되면서 올라가고 네. 2년물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매파적인 스탠스가 조금씩이라도 진정이 되게 된다면 네. 지금 굉장히 좀 솔직히 좀 불안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네. 그게 조금 더 바닥권을 잡아가고 올라가게 된다면 네. 저는 그게 아마도 내년의 반전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